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다들 1분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운동을 많이 못하셨고 확 살이 찌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오고 있는데 살은 빼야겠는데,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안 하던 유산소도 하고 운동량도 분명 예전보다 훨 많은데 살이 안 빠지시죠? 그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신진대사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진대사량에는 기초대사량, 소화대사량, 그리고 활동대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활동대사량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헬창들은 아시다시피 근육량 늘리는 게 무진장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진성 헬창들은 근육량이 그닥 기초대사량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진대사량을 대략 파악해서 그것보다 적게 먹는 것을 커팅, 그리고 신진대사량보다 많이 먹는 것을 벌크업 또는 림메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진대사량보다 적게 먹는 커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진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무조건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0칼로리가 신진대사량인데 500칼로리짜리 라면 3개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찔까요? 당연히 빠집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의 식단을 하다 보면 몸에서는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진대사량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신진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를 꼽자면 결국 내 몸은 적게 들어오는 에너지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 결과 신진대사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내 몸의 체온이 잘 안 올라가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작용은 인슐린의 분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사족 다 쳐내고 진짜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호르몬이지만, 나머지 초과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저장시켜주는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핸스드 된 보디빌더들은 이러한 인슐린 성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극한의 동화 상태로 만들어 주기도 할 정도로, 인슐린은 몸에 들어온 어떤 성분들을 근육 또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무튼 이 인슐린은 몸에 탄수화물이건 단백질이건 지방이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분비가 됩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지방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적게 분비가 되고, 단백질이 그 중간 어디쯤입니다. 아무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인슐린이 초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내 몸에 지방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들은 고구마나 현미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인슐린의 수치를 훨씬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내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는 방법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럴싸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니까 난 음식을 하루에 한 번만 먹을래. 그러면 인슐린이 한 번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올 동안 내 몸에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방을 태우겠네? 두 번째 이야기.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뭔가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먹던 것을 하루에 6번, 8번 쪼개서 조금씩 먹으면 인슐린의 레벨이 낮아지겠지? 세 번째 이야기. 야, 지방이 제일 인슐린 분비를 안 시킨다며? 그럼 난 지방만 먹을래.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방만 태우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흔히 알려진 조금씩 자주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세 번째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각각의 유래와 디테일이 사실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이 인슐린이란 것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과 같이 단식, 조금씩 자주 먹기, 탄수화물들을 배제한 지방 유지 섭취 등등이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은 하루 종일 인슐린의 수치를 높인 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무튼 저튼 어쨌든 우리는 인슐린을 컨트롤함으로써 조금 더 쉬운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탄수화물의 식사 또는 정제 탄수화물의 식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복을 길게 유지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변환되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슐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체중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슐린을 제외하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